마지막 이러니까 더 열심히 해봤습니다.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. 세트고 이제 물속에서 쇼파나 꼬치마 이렇게 누우면서도 찍고 엎드리면서도 찍고 앉아서도 찍고 많이 했습니다. 인어공주가 된 것처럼 정말 좋았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괜히 인어공주였으면 네. 이 세상을 물로 다 잠겨버린다. 잠겨버린다. 머커리랑 목소리 희생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. 그럴 거면 이 세상은 물로 내 세상으로 잠겨버리면 된다. 아. 그럼 컨셉트예요. 자연광도 되게 세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촬영할 때 좀 눈뜨기가 힘들었는데 레이싱 복을 입고 카트랑 찍으니까 되게 멋있었고 정말 길에서 찍어서 더 그런 게 표현이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잘 만나? 근데 자꾸 우리 둘이 있으면 잘 만나 보게 돼. 그니까 키가 왜 이렇게 커? 뒤꿈치 든 게 아니라 진짜예요. 그냥 서 있는 키. 저는 깔창 하나도 없는 운동화 신었어요. 와. 오 설레는 거야? 뮤비 촬영 이제 저희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되게 실감이 이제 막 나는 것 같고 그 군무 씬을 빨리 한번 촬영해보고 싶어요. 아까부터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. 아니에요, 갑자기. 아니에요. 아니, 어떡해. 소리 좀 크게 해주면 안 되나? 절려? 말고. 떨려. 외부 사람한테 보여주는 건 처음이어서 떨리긴 해요. 또 이렇게 잘 세팅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. 그러니까. 잘 하잖아, 우리. 맞아요. 너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? 높은 계단에서 찍는 촬영이었는데 진짜 제일 높은 곳에라는 가사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높은 곳에서 촬영을 했고 결과물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고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. 이거 파란색 박스니까 팬분들께서도 합성을 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요? 어디였으면 좋겠어요? 파리요, 파리. 재밌을 것 같아요. 처음 타는 거라서 좀 손이나 이런 걸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돼요. 이게 뭔가 엎드려서 올라가니까 뭔가 앞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자꾸 불안했어요. 액션! 오케이! 고! 액션! 손 움직이면서 손 움직이면서 Yeah.
당연히 예.